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조입니다. 오늘은 좀 브이로그 형식으로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내일부터 이제 비트코인 교육이 하나가 있어요. 악성 코드 분석 쪽으로 좀 하면서 주말에 이제 틈틈이 이제 뭐 애들하고도 좀 놀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좀 책도 보면서 또 강의 준비도 해야 하거든요. 이게 평소에 이 주제로 강의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고객들한테 고객 그 강의를 하면서 또 갑자기 또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또 했던 것들을 반복으로 좀 학습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같은 거 달라지지 좀또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이제 강의 준비를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은 강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딱 티가 나요. 강의를 할때좀 티가 나고, 물론 이제 유튜브도 그래요. 유튜브도 내가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도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더 테스트를 해봐야만이 이제 딱잘 찍히겠죠. 특히 이제 생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험성들이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이제 주말에 하나씩 하나씩 좀 이렇게 찍다 보니까 또 얼핏 또 드는 생각들이 뭐냐면은, 참 보안 쪽에서는 참 재미도 있으면서도 힘들다. 매번 할 때마다 이게 안 되는 경우들, 환경 같은 걸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뭐 공부하시다시피 알아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 유튜브를 또 구독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입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할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뭐 악성 코드 하나 공부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제 프로그램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버깅 하는 방법들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 샘플들을 이제 구하는 그런 방법들조차도 이제 모르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구했을 때또 이제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해야 하냐, 이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이제 뒤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네트워크도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고, 뭐 침입 탐지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들도, 그다음에 자동화 분석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답은 뭐 많은 샘플들을 분석해 봐야겠죠. 저도 강의를 하면서 이제 샘플들을, 여러 가지들, 사례들을, 유형들을 다 구해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 보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버추얼 머신에다가 이제 환경들을 단계별로 이렇게 스냅샷들을 찍으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요 세팅하는 방법들까지 또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고객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세팅을 해라, 어떤 도구들을 여기다가 넣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나씩 또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에 저도 이제 세팅을 또 처음부터 또 다시 한번 했어요. 이게 버추얼 박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버전업이 되다 보면 좀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버전 굉장히 빨리 바뀌거든요. 그래서 IT 강의 만들 때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이런 거예요. 버전이 굉장히 빨리 바뀌다 보니까 한 1년 정도만 쓰더라도 정말 그 컨텐츠, 녹화됐던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미 저 멀리 이제 가가가지고 뭐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보안 프로젝트 강의 같은 것도 이제 뭐 2년 전, 3년 전에 찍었던 것들을 또 다시 또 찍는 작업들도 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불만사항들이 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됐던 것들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의견들이 나오면 또 다시 또 그거를 관련돼서 또 찍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저도 고생 많이 씁니다. 고생하면서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으로는, 아, 이렇게까지 또 강의를 또 해야 하는가라고 할 정도로 조금 시험에 든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도, 박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뭐 기본 세팅 같은 경우에는 뭐 악성 코드이다 보니까 우리가 윈도우즈 버추얼 박스,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하는 방법들은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OV 파일을 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기본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은 이렇게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세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은, 요 세팅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시스문하고 세팅 두 번째라고 한 것들을 한번 시작을 해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도구까지 다 한번 이제 넣어 놓는 거죠.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정적 분석에 필요한 그 도구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동적 분석에 필요한 도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교육자 입장에서는 샘플들도 어느 정도는 좀 세팅을 해 놔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 놓은 그런 환경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이 한번 됐었네요. 예, 변경이 됐고, 저도 이제 헷갈립니다. 이게 대체 이게 몇번한 수십 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대체 얘네들이 뭔가 복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복원을 하시면은 다시 또 현재 상태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시작을 누르면은 제가 스냅샷을 했던 예,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는 이제 제가 악성 코드를 동작을 시키고 또 어느 시점에서 제가 꺼버렸던 예,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툴 같은 거 예, 다 이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 같은 경우도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머리어라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뭐 국내에서 발간했던 그런 샘플들, 그 다음에 이제 국외에서 구할 수 있는 샘플들, 그 다음에 이제 도서를 통해 가지고 구할 수 있었던 그런 샘플들 같은 경우들,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악성 코드거든요. 예, 악성 코드인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도서 같은 거 구입하시면 거기에 이제 뭐 GitHub에서 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몇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디에서 악성 코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뭐 커뮤니티에다가도 올렸잖아요. 뭐 그런 악성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뭐 평소에 악성 코드를 막 이렇게 많이 분석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냥 동향도 파악할 겸몇번 악성 코드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교육대, 특히 이제 교육대 한 번씩 이렇게 뭐, 한 분기에 한번 정도가 이제 악성 코드. 요즘은 이제 취업 준비생 대상으로 많이 공부를 그 교육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을 할 기회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 쪽 보안이나 아니면 이제 모이해킹 쪽으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악성 코드를 분석할 것을 이제 주 업무로 하진 않죠. 예, 주 업무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구해요. 최신 트렌드들을 보면서 이제 책을 보면서 이게 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환경 같은 경우에는 32비트 환경이다 보니까 시스 인터널즈 같은 경우에도 최신 버전 같은 경우는 동작이 안 돼요. 이게 32비트 환경에서요. 그래서 예전 버전 같은 경우를 이렇게 좀 구해가지고, 예전부터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모았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적합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악성 코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세스 모니터하고 프로세스 뭐 익스플로어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 안에 예,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프로세스 모니터 같은 것도 이렇게 보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구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 인터널즈에서 악성 코드 분석할 때 거의 필수 사항은 저는 이제 시스몬이라고 하는 이 통합 로그를 활용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예, 모니터 도구입니다. 이것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 화면을 좀 이렇게 보면은 그럼 윈도우즈죠. 예, 윈도우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다 해놨고 뭐 올리디비저나 그런 것들도 다 구성을 해놨어요. 올리드비저나 그런 것들도 구성을 해놔가지고요. 제가 분석할 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P스튜디오. P스튜디오도 굉장히 중요하죠. P 구조들을 파악하는데 정적 분석을, 구조를 분석할 때 P스튜디오 요즘 통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예전에 이제 뭐 P 뷰어 같은 경우나 뭐 P 에디터 뭐 이런 여러 가지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P 스튜디오 하나만 있으면 웬만큼 다 분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교육할 때도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IT 정보 같은 경우나 임포트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정보들, 리소스 정보들 이런 것들도 쉽게 쉽게 이제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답은 없어요. 사실 어떤 도구를 사용하냐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만의 그런 도구들을 많이 사용을 해보시고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웬만큼 다 오픈 도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실 그 안에서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뭐 유료 도구 같은 거를 굳이 뭐다 사용할 필요는 없고 프리 버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뭐10 환경을 가상 환경을 구축해도 여러분이 됩니다.
버추얼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 윈도우즈 10이나 그런 것들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뭐 iOS 파일을 구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은 MS 버추얼박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에서 MS 버추얼박스가 왜 근데 갑자기 상단에 이게 안 나오고 그렇죠? 예, 버추얼박스를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들을 예, 다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악성 코드 분석을 교육을 할 때나 여러분들이 샘플들을 실행을 해보면요, 윈도우즈 10을 굳이 구축할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용량만 좀 크고요. 윈도우즈 10, 아니 7, 예, 이 기준으로만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이쁘게 예,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량도 적당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저번에도 뭐 잠깐 뭐 제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렸지만은 윈도우즈 7에서 머리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를 익스플로어 프로세스 모니터를 가지고 나는 모니터링을 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몇 가지 이제 띄워놓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모니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세스 모니터,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그 익스플로어 뭐 이런 것들을, 두 개 정도는 무조건 띄워놓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와이어 샤크 같은 거, 그렇죠? 패킷 분석을 또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와이어 샤크 같은 것도 좀 띄워놓고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만 우선 이렇게 좀 띄워놓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를 내가 어떤 걸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악성 코드 다운로드 받았던 것들을 이제 실행하시면 됩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느리냐 또. 해주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악성 코드가 이게 이제 어떤 악성 코드냐면요, 시작 프로그램에다 등록을 하는데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자기 거는 이제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 프로그램에 링크 형식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 예, 그런 악성 코드예요. 저도 이제 주말에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자 권한 쪽으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없어지는 거는 저희 눈에만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프로세스 익스플로어 같은 경우나 아니면 프로세스 모니터나 이런 데는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죠. 지금 현재 보면은 제일 하단에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는 거예요. 예, 저도 이렇게 보고, 한 경우에 따라 이제 악성 코드들이 뭐 길게는 정말로 몇 분, 아니면 짧게는 뭐 20초, 30초 뒤에나 또 동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안티바이러스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우회를 좀 우회하기 위해서 예, 그런 목적으로 좀 실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한 1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좀 수집을 하시면 돼요. 즉시 뭐 수집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제 어차피 프로세스가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들은 프로세스 모니터도 있겠지만은 아까 시스몬이라고 하는 통합로그를 또 설치를 했잖아요. 거기에 어차피 프로세스의 그런 행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모아져 있는 거예요. 모아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툴즈, 프로세스 모니터의 툴즈 쪽으로 좀 가보시면은 이제 프로세스 트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것을 보시면은 이제 얘가 악성 코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점점점점 예, 가면서 실행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은 이제 자기 자신을 지워버리죠. 여기 대리라고 써 있잖아요. cmd.exe 대리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지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그냥 주말에 계속 봅니다. 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 이 악성 코드가 좀 교육하기 좋은가? 그러면 한번 저도 동적 분석도 해보고 정적 분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버싱을 통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코드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해보면서 아, 이게 악성 코드 좋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딱 결정이 되면은 이제 교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강사들이라고 하는 직업들이 뭐 받는 것이 시간당 뭐 10만 원, 많게는 뭐 15만 원 그렇게 뭐 받기도 하고 더 많이 이상 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더 티가 나요. 확실히 좀 티가 나고요. 그래서 사실 그 앞에 일주일 강의를 위해서 앞에 한 2, 3주를 또 준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큰 이제 교육 같은 경우나 아마 그리고 교육 컨텐츠가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한달 이상 정도가 소요될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나 AWS 뭐 보안 같은 거 강의 요즘 뭐 애저 보안 뭐 GCP 보안 뭐 여러 가지 그런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분명히 한 두세 달만 좀 있으면은 두세 달만 있으면은 강의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당장은 컨텐츠가 없어 라고 했을 때는 협의하에 이제
두세 달 뒤에 일정들을 잡고 저희들이 이제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미리 만들어졌으면 더 좋은 거고, 그래도 이제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들은 강의 업데이트는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당 강의비 받는 것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요. 왜 그러냐면은 일주일 5일 강의를 위해서 앞에 2, 3주를 또 준비를 하는 강의. 그러면은 한달 동안, 어떻게 보면 한달 동안 그 강의를 위해서 쓰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월급으로 치면은, 예, 그것들이, 비싼 강의는 사실 아니에요. 예, 강의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사로 혹시나 할 때, 참고를 하시라고. 예, 그래서 많은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야 돼요. 사실 평소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안 동향 같은 경우도 계속 읽혀야 하는 것이고, 제가 카페나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뭐 매일매일 거의 하루에 한 5개 뭐 이상 뭐 유튜브에도 커뮤니티나 이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올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공유를 해주는 그런 목적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제가 나중에 이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그 기록이죠. 어떻게 보면 기록인데, 기록을 이제 여러 곳에다가 두는 거죠.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블로그, 유튜브, 그다음에 이제 카페, 뭐 이런 데다가 여러 곳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면은 나중에 찾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리고 카페에다가 쓰는 글 스타일도 다르고, 이제 블로그에다가 쓰는 것도 다르고, 유튜브에다가도 쓰는 것도 다르고, 뭐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컨셉에 맞게 쓰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찾을 때 좋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컨텐츠를요. 그래서 뭐제 주말 같은 경우 활동이 매일 거의 이렇습니다. 예, 컨텐츠 만드는 일. 예, 이렇게 시간마다. 그리고 뭐책 같은 것도 요즘 최신 트렌드 같은 거 보고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이제 계속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주중에는 계속, 요즘은 거의 뭐 365일이라고 할 정도로 계속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악성 코드에 관한 환경들도 좀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브이로그 형식적으로 좀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지금 어떤 강의를 할지 좀 고민 중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뭐 파이썬 코딩 교육을 또 한번 또 추진 한번 해볼까? 보안 쪽에는 좀 많이 했으니까, 많이 했고요. 아까도 되게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보안 컨텐츠 하나 만드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어떤 강의들이 좀뭐 이렇게 듣고 싶다라고 혹시 생각이 드시면은 저한테 의견을 좀 주시면은 좀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하루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